일요일 킹바이크 라이딩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는 남사북으로 해서 성산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남나들목이 왔습니다. 아, 힘들다. 자, 끌고 갑니다. 자, 이제 한남 오거리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요일 아침이라고 정말 여기 한가하네. 북악으로, 아니구나, 막 남산을 먼저 가야 되는구나. 남산으로 올라갑니다. 아, 버티고개를 올라갑니다. 남산 시작. 낚시터에서 쉬었다 갑니다. 버스에서 인정. 평탄한 코스일 때는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 자,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니까 왼쪽을 발을 하점에 두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엉덩이 공부 팔다리 움직이고 이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맞죠? 들어오시니까 신호대기. 자, 남대문 포차. 유후! 자, 광화문.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일요일이라 신호가 좋습니다. 여기 사직공원으로 올라오면 여기 초소 있는 자리를 카페로 만들어서 책카페. 커피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자, 먹고 이제 북악으로 3.6km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악을 올라갑니다. 또 모터를 달았네. 모터를 달았어. 엄청 빠르네. 슬슬 안쪽으로 붙어주시면 되는데 반대편에 차가 올 걸 대비해서 너무 붙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홍제천 자전거 도로로 들어갑니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로 가서 인공폭포도 한번 보고 놀아보겠습니다. 아, 노는 건 아니고 그거 보고 가겠습니다. 인공폭포예요. 아이, 좋습니다. 오, 날씨까지 너무 좋아. 아, 굿! 날씨 굿! 자, 홍제천을 지나갑니다. 홍제천. 홍제천을 지나서 성산대교로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산대교. 성산대교 와서 강북으로 해서 구리까지 돌아갑니다. 자, 거북선 나루터를 지나는데 힘든 멤버가 있어서 잠시 중작대교에서 편의점에 들려서 물이나 뭐
급류를 보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땐 좀 쉬어가야죠. 야, 항상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런 돌발 상황이 편의점이 공사 중이야. 아, 중량천 합수부까지 그냥 가야 됩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죠. 허리까지 이제 힘 다 쓴 거예요. 다 써. 아, 좀 전까지는 맞바람이었는데 와, 등바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성수대교부터는 등바람으로 가겠습니다. 유후. 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맞바람입니다. 근데 바람 부는데 물 때문에 그러나? 서핑은 하는 분이 하나도 안, 한 번도 안 계세요. 아, 비가 이 시기는 못하게 하나 봅니다. 위험해서. 아,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잠실대교도 보이고 저기 롯데타워도 보이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또 와, 매미소리 엄청납니다.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천호대교까지 왔습니다. 천호대교 광진교 감사대교 끝. 안녕하세요. 데려가야지. 자, 구리 시계로 들어왔습니다. 구리 시계로 오늘은 태극기 공원에서 빠져서 장자호로 해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아, 다 왔습니다. 아, 여기는 코스가 대략 80km 정도가 되네. 이게 아주 굿입니다. 장자호로 구리 시청 근처에 있는 장자와 호라는, 이게 인공호수가 될까요? 뭐 인공호수인가? 자연호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저도 몇십 년을 이 근처에 살면서 자전거 타고 킹바이크 다니면서 여기 이 도로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좋습니다. 자, 킹바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라이딩 종료.